그래서 1년 동안 아빠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야, 요즘 대세는 중국어인데 왜 한국어 배우고 있냐? 차라리 일본어라도 배우라. 왜 한국어? 왜 한국이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네소타주에서 온 미국인 갈 웨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미국인 재즈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뭐야, 되게 한국인. 한국인 차트는 해봤어요. 제가 처음 온 거는 2015년, 이제 7년 전이죠. 그때는 저는 미국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한국 와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때 서울대 어학당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어 너무 잘하네요. 그치? 아, 너무 부럽네요, 진짜요. 저 잘하시잖아요. 부러울 게 없는 게 나보다 잘하는데 부럽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처음 오는 거 2014년이었어요. 그때 연세대학교 기원학생이고 그냥 4개월 동안 공부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2018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선배네. 좀 더? 처음에는 그냥 한국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 문화 등등. 처음에는 그냥 한국 드라마를 보고 아, 여기 되게 예쁘다, 이 음식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처음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K-POP 좋아해서 그때는 K-POP 아이돌 되겠다는 망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배우 쪽으로 지금 뮤지컬 배우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마법처럼. 근데 이게 뭔가 첫인상이라고 하기 애매한 거는 저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사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좀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와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설날 때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설날 와가지고 아, 서울에 사람 엄청 많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설날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거? 보통 그때 나가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포미닛 미쳐 그 노래가 나올 때쯤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막 뮤비도 이제 틀어져 있고 편의점에서 한국 맞구나. 와, 데려왔다. 막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기억해요. 처음에 신촌에서 걸어 다닐 때 아, 한국 다 왔구나. 그런 느낌이 그치, 나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길거리에서 떡볶이 사는 아줌마도 있고 카페숍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 되게 잘 나가는 카페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거 봤고 와, 이거 드라마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와, 나 왔구나. 드디어 한국 왔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기억해요. 그치. 그런 느낌이 이제 없어요. 다 아니, 나는 가끔 오는데? 그래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 나 진짜 한국에 살고 있다 막 이런 와, 나 진짜 꿈을 이뤘다 이런. 저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나요. 미국이구나 이제. 반대로 됐어요 이제. 저는 아니었어요. 저 처음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그때는 그냥 4개월 동안 여기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 가니까 되게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한국어도 여기 문화 그냥 생활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때 올 때는 그냥 아, 1년만 갈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살다 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계속 살게 되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아, 그래 뭐 1년 더 살아? 뭔가 1년 더 아, 내가 20년 넘었어. 그런 친구 많아요, 저는. 저는 1년 동안 선택했어요. 부모님한테 나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드디어 부모님 알았어 가 그래서 저 오게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저 도망쳤어요. 아. 부모님 모르고 아예 모르셨다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기자였어요. 미국에서 기자일 할 때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일하는 시간도 되게 밤에 끝나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되게 우울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한국. 그래서 1년 동안 아빠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느 정도 저 이해를 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는 반대편이었어요. 부모님 계속 한국어 왜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오본 적이도 없고 들어본 적이도 많이 없었어요. 우리 계속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쪽에서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 아는 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원래 부모님이 제가 이제 신학 대학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까지 하고 붙기까지 했는데 그냥 갑자기 싫어져가지고, 나는 그때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고 꿈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좀 동양에 관심 많았고 이제 언어에도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정도를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아, 엄마 아빠 나 이제 마음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좀 설득하려고 하셨죠. 어릴 때는 좀 엄격했다가 이제 성인 되니까 그냥 알아서 뭐 해라,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 그냥 계속 있으래요. 오히려 이제 그래요? 여기서 대학교 나오고 솔직히 저 일본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어 전공한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할 게 있나 모르겠고 그래서 왜냐면 미국에 가면 영어 잘하는 한국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무조건 지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한국어 실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라 한국이고, 한국은 이제 근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굳이 다른 나라 가서 고생할 필요 있나. 다른 데서 가는 것도 어려워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에서 저 모델링 그리고 연기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시작하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미국을 다시 하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계속 미국 빨리 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지난달에 미국 갔다 왔어요. 캘리포니아에 비행기 타는 날 그때 우리 아빠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이제 들어와. 한국에 왜 있냐, 이미 3년 됐어, 다시 여기서 와, 우리랑 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 꿈이었고요. 꿈 때문에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아직도 그런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근데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나이가 이제 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요. 다시 가고 싶은데 아직도 어느 정도 제가 원하고 싶은 거 아직 안 했으니까 갈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있어요. 2년 전 우리 동생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조금 편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근데 동생이 왔다 갔으니까 아 한국 생활 이런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은 더 편해졌어요. 이제를 그런 얘기 자주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의 길을 가라 좀 이런 주의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계속 있겠다는 거 엄청 뭐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왜 한국이지? 거의 공산당 나라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더 잘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야, 요즘 대세는 중국어인데 왜 한국어 배우고 있냐? 차라리 일본어라도 배우라. 왜 한국어? 왜 한국이냐고. 그래서 그때는 한국을 다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니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간다고 하면 뭐 예? 왜? 우리 아빠는 특히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봐야지 좀 이런 주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면 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오히려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특히 아빠가 한국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랑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Yo, thanks for always supporting me. That was so awkward. Yeah, I know it's been like 3 years since we've seen each other, and I really miss you guys. But thank you for not like trying to force me to do anything. You know, I'm hoping that you can come to Korea. I know you wanted to come to my graduation, but Corona kind of ruined that for everybody. But come visit whenever you want, and I'll see you at Christmas. Mom and Da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letting me come to Korea. 또 아득하게 매 보냈다. 코리아 외출에 사크디냐 락다니 퍼메토는 로즈 로즈 아드카르디냐 때 메라 지카르다 비 바파사마 퍼 할레 탁 제라 쿠스 메 카르나 초니아 네 카르 사키 에스 카르케 제도 탁 메오 네 카르 사크디 락다야 할레 테라나 보가 퍼 토안 보티 아드카르디냐 때. 저희 오늘 한국에 살게 된 이유,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어요.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빠잉.